쓰라기들, 굿모닝. 샤워를 하고 나와서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촬영을 하러 가기로 해가지고 약간 메이크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늘 마시는 PM 주스 마시면서 짜잔! 저희 일본에서만 한정으로 판매하는 마스크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거를 붙이고 워터드라이를 해보려 해요. 메이크업 전에 10분 정도? 아침에 준비할 때 잠깐 붙였다 떼기 좋은 팩이라서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거가 인기가 정말 지금 일본에서 많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다는 점. 저는 방금 이거를 썼습니다.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다리 에센스. 니프니프 수분크림. 쏙쏙쏙쏙. 잘 두드려서 흡수시켜주고 좀 볼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 볼이 건조하니까. 듬뿍. 이만큼. 근데 선크림 사용량이 원래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쓰기 딱 좋은 선크림입니다. 잘 흡수시켜주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맨날 쓰는 거. 근데 진짜 지금 거의 다 썼어요. 퍼프로 찍어서 발라줍니다. 진짜 올해 하나만 쓰고 있는데 뭔가 자연스럽게 피부결이랑 톤이 보정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겟레디도 너무 꾸준히 쓰는 것만 보여드리니까 다양한 게 없어서 보여드릴 게 딱히 없다는? 이것저것 새로 써보고 아 이건 좋다 이건 별로다 이런 품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쓰는 것만 계속 쓰니까 새로 업데이트 되는 게 없는 느낌이에요. 톤이 살짝 보정됐으니까 쿠션을 또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뭔가 그 마스크팩 딱 비타민팩 하고 메이크업 하니까 약간 피부가 맑아진 느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색조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별거 없는 나의 색조 메이크업. 저는 요즘 이거 써요. 데이지크 요 팔레트. 그냥 진짜 음영만 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 눈매만 살짝 잡아준다는 느낌? 이 스머지 브러쉬로 어두운 컬러 두 개를 써서 여기 눈꼬리랑 이 언더 삼각존 살짝만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뭔가 남은 걸로 눈썹도 살짝 이렇게 음영을 잡아줍니다.
순서는 개판이긴 해요. 막 엄청 체계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눈썹은 뭔가 대단한 스킬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보고 배울 것이 없는? 요즘에 좀 빠진 게 이거 많이 쓰거든요? 약간 젤 라이너 같은 건데 여기 애교살 있는 데다 하면은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힘을 줘서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앞머리에도 살짝 스머지를. 저는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는 또 따로 하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살짝 이 펄 블러셔랑 쉐딩을 안 했는데 요즘 쓰는 쉐딩은 그리고 브러쉬는 맹샘 거 밝은 컬러 두 개를 이렇게 헤어라인도 그냥 가볍게 그리고 대망의 새로 선물 받은 이 레베주의 틴트 블러셔가 있거든요? 블러셔 틴트였나? 이걸 한번 써보고 싶어요. 생각보다 발색력이 엄청 좋네?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괜찮다? 민낯 메이크업 느낌에 하기 좋겠다. 이런 펄로 좋았어. 준비 끝! 안녕! 쇼핑몰에 도착. 서현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걸어가는 중. 갈증이 너무 나서 백미당 라떼를 시켰습니다. 기다리는 중. 오늘의 룩은 먹기 전에 라떼를 마시는 그녀들. 여기에 빨대 넣었더니 겁나 빡빡함. 근데 내 걸로 경험을 하고. 어머, 두 명이요? 지금 바로 가요. 이 16번째요. 아, 어? 괜찮은데? 포인트 5 가이즈. 어머, 남의 어플 갈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희망이. 라떼 마시고 촬영하며 여유롭게 내려가는 바이브 어떤데? 아, 이걸로 바꿔, 그냥. 이 난리통 파이브 가이즈에서. 우리는 아주 좋은 VIP 좌석을 잡았다구. 2차전 들어갑니다. And 그녀의 화려한 파우치.
왕 파우치. 왕 장바구니. 오늘도 잘했습니다. 언제 고르지? 너무 많아요. 이제 끝나고 성수동 사무실을 들어가서 류 정리를 하고 착장을 추가로 맞추고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평일에도 아주 바쁜 하루. 얼른 들어가야 돼요. 오늘 촬영한 사진도 넘겨놔야 돼서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바로 정리를 해요. 커피 한잔 하고 금방 들어가야지. 회사로 복귀. 네, 일해야 돼. 짜란! 옷이 개많추. 우리가 지금 이게 내일 촬영하는 거지? 맞아. 이거까지 지금 딱 스튜디오 가려고 맞춰놓은 거고. 집으로 귀가. 오늘 저녁은 이거 뭐지? 닭볶음탕, 묵은지 닭볶음탕이랑 김밥. 김이 덕지덕지 들어간 김밥에 새우전을 먹을 거예요. 이 김밥을 볶음탕 묵은지 그 국물에다가 말아 먹어야 된다고. 짜게. 아, 맛있네. 맛있지? 김치가. 와, 묵은지 장난 아닌데? 이거 묵은지 시켰구만. 묵은지야, 무조건. 와, 장난이다. 이거에다가, 근데 또 킥이 뭐냐면, 이거랑, 짜라란. 새우장 이거였나? 새우장. 엄청 맛있어. 무슨 약간 동그랑땡처럼, 그지? 여러분, 안녕. 저는 오늘도 촬영을 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짐을 아주 많이 싸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붕붕이 기름 주고 회사 들어가는 길. 기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름 주고 지금 회사 들어가는 중인데 회사 도착하면은 간단하게 업무 보고 바로 스튜디오 갔다가 사무실 다시 들어와서 업무 보고, 그리고 오늘은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집들이가 있어가지고 집들이를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주문을 해놨는데 성수동에서 케이크를 픽업하고 친한 동생이랑 집들이를 고고 할 예정. 오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운데 맑네요. 기분이 좋음. 오늘의 스튜디오는 조금 리얼한 현장.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 짜라란 촬영 공간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섹션으로 여러 스팟들이 있고 여기 천신 거울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튜디오는 확실히 좀 섹션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야 촬영을 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침대도 있어가지고 뭔가 코지한 느낌의 캐주얼 촬영을 하기도 좋을 듯? 오늘도 열찰. 아, 진짜 오늘 너무 추워요. 너무. 방금 주차장에 와가지고 짐이 좀 많아서 집에다가 짐을 좀 내려놓고 이제 케이크랑 동생을 픽업을 해서 가려고 합니다. 아, 진짜 엉드를 틀었어 방금. 너무 추워. 몸을 살짝 녹이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가보자고. 엄청 큰 케이크. 케이크가 아고 너무 커. 대박이에요. 딸기가 몇 개가 들어갔냐. 이걸 들고 가보겠습니다. 뭐야? 라라라라라. 이 노래 나오면 알지? 나이 나오는 거. 뭐라 얘기해? 우리가 샀어. 그래서 딸기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소감이 어떠세요? 뽀뽀지 받은 소감. 약간 한동뽀지 걸릴 것 같아요. 너무하죠? 어때? 잘 어울려? 네. 대박이다. 대박이지. 근데 언니 진짜 크다. 그래. 나 팔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살면서 3kg짜리 케이크 누가 3kg래. 이거 다 먹으면 3kg 찌는 거야. 그래. 대박이다. 빨리 들어봐. 이 소리 들어봐. 3kg 나와. 근데 빵이 별로 안 보여. 3kg? 뭐야? 왜 딸기 3kg만 해도. 하나, 둘, 셋. 힘내자. 아, 나 재우야, 진짜. 지 언니는 지금 한국에서 요즘에 핫한 보드게임을 지금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잘 섞어 접시 옆면에 뒷면으로 꽃이의 날이? 오늘도 짐이 한다발이. 짐에 콘텐츠 찍고 출근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아, 아닌가? 오늘 목요일. 목요일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 가는 중인데 오늘도 저녁에 동생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가야 한다. 추워서 모자 쓰고. 너무 추워요. 우리 근데 그 사케밖에 없나 봐. 저희는 우니 한 판이랑 대방어 사시미랑 스키야키를 시키는데 하이브로 결제하시는 선생님께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 사이다. 그냥 사이다? 응. 동민아 아리가또. 이거 찍어서 아리가또. 정우야 잘 먹을게. 동민이 고마워. 주문하기. 근데 갑자기 배달이 민지. 오지 않는 그녀를 기다리며. 아, 근데 되게 창 밖에 예쁘다. 뭔가 이렇게 창이 크니까요. 개방감 있네. 안녕하세요. 저도 말할 것 같으면. 네네. 신비주입니다. 저는 입은 열려 예쁘다. 예쁘다. 어디 보는 거야? 작은 거 아니야? 안 작았어. 나는 손을 살짝 뽑아봐. 좀 귀엽네 이거. 예쁘다. 얘 귀엽다. 예쁘다. 근데 이거 너무 부채색인가? 누가 다 뺏어갔어 사진. 채
채소를 누가 가져갔는데? 뭔데? 이거 먹으러 왔어요. 예. 금요일 저녁은 홍화돈이다. 난 지금 웨이팅을 확인하는 중. 거기 앉아. 기다리는 중. 우리 세 번째야? 얼른 먹고 싶어요. 배가 너무 고프다. 내일은 지원이랑 연수 오빠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집에서 이차를 할 수도 있어서 와인을 사러 왔습니다. 오늘은 소비뇽 블랑 요거랑 요거 요거를 구매했어요. 성수에 이렇게 주류가 파는 데가 있어서 가끔 옵니다. 집에서 먹으려고 메가박스에 팝콘을 사러 왔다네. 오,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먹지. 영화를 거의 안 봐가지고. 맛있어? 1분만 안 됐다. 나 허리 아프다. 가자. 매우 맛있다. 오랜만에 먹었네.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 맛있다. 아, 예쁘네. 예뻐. 예뻐? 예뻐요? 꼬리 예뻐요? 컵 줄까? 나 컵 줘. 내가 해줄게. 이렇게. 못 타면 되더라? 이거 두 개 타 내가? 이거 두 개 타고 내가 남은 거 넣어줄게. 영양제를 먹고 자 오늘의 플랜은 일단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너무 늦잠 자서 지금 11시인데 빨래를 돌렸고 빨래 돌리고 오빠 씻고 그리고 갤러리아를 가기 전에 밥을 먹어야겠지? 아 가기 전에 밥을 먹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밥 먹고 갤러리아 가서 명절 선물 오늘 명절 선물 보고 이따가 지원이랑 연수 오빠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집에 올 수도 있으니 집에서 같이 먹을 과일이랑 주전부리 조금 그리고 나 친구들 생일 선물 간단하게 보기 오케이? 오케이? 토요일도 할 게 많다 그지? 왜 너? 오 좋았어 스트레칭 미쳤지? 갤러리아에 밥 먹으러 왔어요. 저는 맨날 순두부찌개만 먹습니다. 밥 먹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더럽지만 찍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자, 가득 사고 집으로 갑니다. 월하 꽃감 세트.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오늘은 늦게 나와서 점심도 먹고 늦점심 먹고 아빠 생신 선물도 주문해놓고 양가 부모님 명절 선물 드릴 것도 배송시켜놓고 제 친구 생일 선물도 사고 장도 좀 보고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집에 들렸다가 바로 약속이 있어서 성수동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알려줄까 오빠? 예전에 이맘때쯤에 1월달에 이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오면서 갤러리아에는 유튜브 이렇게 브이로그 찍었거든? 그때도 지원이랑 연수 오빠 만났던 날이었어. 그래? 혹시 기억하나? 작년에 만났을 때? 그때도 그러면 거의 비웠다 왔었어? 그때도 갤러리아를 갔다 왔어. 소규모는 아니야?
소고기 먹은 날, 무식당 소고기 먹은 날인데, 그날, 그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갤러리아 왔었어. 너무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데자뷰 같지? 그때도. 그래서 딱 1년 만에 똑같이 지금 이렇게 찍는 거야. 너무 재밌지? 그러게. 시간이 빨라요. 아무튼,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장소 도착! 오늘은 일요일인데 완전 하루가 삭제된 느낌. 아까 어제 이제 그 지인들을 만나고 집에 와서 잠이 들었어요. 노래방까지 갔다가 잠이 들고 일어나서 토마토 주스 마시고 그리고 저는 피자를 먹고 그리고 또 낮잠을 잤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갑자기 저녁이 되어 있네. 깜짝 놀랐어. 깜놀이야. 근데 어제 지원이가 또 생일 선물 해준 거를 아직 못 열어봐가지고 이거 열어볼 거예요. 글라스인데 약간 와인잔? 샴페인잔으로 쓸 수 있는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둘이 어제 밖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 너무 귀엽죠? 저는 친구들이랑 그리고 또 남편이랑 이렇게 그 네컷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진 기록해놓으면 너무 나중에 보고 항상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고 오빠랑 같이 쓰라고 두 개를. 아 뭐야? 난 알지. 나 벌써 입고 올 거야. 어? 실내 봐라. 어? 어, 뺄 것 같아. 불안해. 어머. 짜라란. 짜라란. 예쁘지? 진짜 여기? 치얼스. 지연아 고마워. 사랑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이 오빠 잔이 여기 봐봐. 이 굴곡진 거. 그러니까 라인이 미쳤다. 이 쉐입이 너무 예쁘다. 잘 쓰겠습니다. 예쁘게 놔두고 정리하고 좀 씻어야겠어요. 씻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번 한 주 일주일 브이로그 쥐라기들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고 다음번에는 또 어떤 영상을 준비를 해올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